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숙주나물 무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숙주는 씻기 전에 한번 털어서 녹두 껍질을 제거하고 세척해주세요. 숙주나물은 절대 삶으시면 안됩니다. 찜기를 이용하거나 최소한의 물을 사용해서 쪄내야 영양이나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타지 않게 물 한 컵 붓고 뚜껑을 닫은 후 2분 30초 후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30g입니다. 얇게 채 썰어놓고 대파도 10g 정도만 송송 썰어주세요. 오늘 만드는 숙주무침은 제사나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파와 함께 청양고추 1개와 마늘 2쪽도 다져넣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서 쪄낸 숙주나물을 넓은 접시에 펼쳐놓고 찬바람을 쐬어가며 재빨리 식혀줍니다. 잔열에 의해 물러질 수 있으니 바닥까지 골고루 열을 제거해주세요. 숙주 삶은 물에 당근을 20에서 30초 정도 빠르게 데쳐서 식혀주면 나물을 무칠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큰 볼에 숙주나물, 당근, 대파, 다져놓은 청양고추와 마늘을 넣고 국간장 한 스푼, 맛소금 반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 골고루 묻혀주세요.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물 색이 검게 변하니 맛소금과 섞어서 간을 맞추고 마무리는 통깨 대신에 깨소금 한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숙주나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아삭한 식감과 더불어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단,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빨리 상하는 편이라 구입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